지금 AC 밀란하고 나폴리 경기를 저는 보러 가고 있거든요. 이제 내일 펼쳐지는 경기죠. 가고 있는데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민재의 또 그 나가면서의 발언과 그리고 플러스 오시맨이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시맨이 부상을 당하면서 아마 지금 나폴리를 같이 가시는 분들 중에 오시맨 플레이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정말 이번 시즌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시맨도 못 나오는 것이 확정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가 못 나오냐? 이번 경기 플러스 2주짜리 부상일 수도 있어서 챔피언스 리그 1차전, 2차전을 모두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오시맨의 자리가 지금 나폴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타격이고, 물론 이 자리에 이제 시메오네가 있긴 하지만 이 오시맨을 활용해서 어쨌든 나폴리가 어쨌든 공격을 많이 펼칠 때가 많고,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AC 밀란은 요 3백에 칼룰루가 안 나와요. 이 칼룰루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인데, 칼룰루, 티아우, 토모리 요 셋이 다 스피드가 매우 빠른 선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경기 보시면 손흥민, 뭐 쿨루셉스키, 케인 이 세 명의 선수가 이 AC 밀란의 3백에 스피드적으로 압도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칼룰루가 빠지니까 대신 들어오는 선수가 이제 키에르인데, 이 키에르는 느린 선수거든요. 근데 키에르가 들어오면 측면이 아니라 아마 중앙에서 뛸 건데, 이 중앙에서 뛰면 자연스럽게 키에르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오시맨하고 붙었으면 아무래도 나폴리가 공격을 하기 편했죠. 이제 늘 하던 것처럼 후방에서 전방으로 그냥 다이렉트 패스, 앞쪽에서 오시맨이 붙어주면서 피지컬로 이겨내고 바로 이제 득점 찬스를 만드는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아마 시메오네 정도면 사실 스피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파워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키에르가 아마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만났을 때는 1차전에서 케인도 완벽하게 막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키에르가 뭐 나이는 많지만 워낙에 그런 경험도 많고 좋은 수비수다 보니까 키에르와 시메오네의 경합이면 나폴리가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약간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폴리가 오히려 약간 수비적으로 공략당할 만한 포인트들이 조금 보이는데, 일단은 김민재가 아마 지루나 질라탄 이 선수랑 싸울 거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아마 1차전에서도 지루가 김민재랑 붙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붙어주면 이 반대편에는 디로렌초와 라흐마니가 있는데 아무래도 김민재보다는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그때 레앙, 올라오는 테오란데스 요 두 선수가 아무래도 스피드가 워낙 빨라서 김민재랑 붙는 것보다는 라흐마니와 디로렌초가 붙을 때가 더 AC 밀란 입장에서 유리하고, 그러니까 지루가 붙어주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활용한다 이 패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AC 밀란이 아무래도 오시맨의 이 부재가 있기 때문에 뒷공간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약간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도 하고, 특히나 이 테오란데스가 원래는 윙백이기 때문에 수비할 때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높게 올리면서 디로렌초랑 1대1 상황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약간은 뭐랄까요, 나폴리 AC 밀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요 테오란데스 쪽인데, 테오란데스 워낙 공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요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그 나폴리에서 매우 투박하지만 아주 수비 가담도 좋고 빠른 선수가 있죠. 로사노. 이 로사노가 테오란데스를 막는 역할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로사노가 투입이 될 때 수비적인 역할로도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사노가 요 앞에 나온다는 건 테오란데스를 따라가주는 역할도 있지만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로사노가 테오란데스가 올라왔을 때 이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테오란데스를 막을 수 있는 수비적인 역할을 이제 맡을 수 있는 로사노가 나온다는 거, 요것도 이제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편에는 이제 흡이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흡이차가 어쨌든 요 측면에서 칼룰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이 AC 밀란의 수비가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뭐 시메오네 같은 선수가 살짝 측면으로 빠져주면 흡이차가 결국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쪽에서 키에르랑 붙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에르와 흡이차의 스피드 경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줘야죠. 어차피 앞쪽에 시메오네가 나온다면 스피드적으로는 좀 이 키에를 압도하는 것이 힘드니까 오히려 시메오네가 의도적으로 약간 측면 쪽으로 나오고 이때 흡이차가 이 앞공간에서 키에르랑 1대1로 붙을 수 있는 스피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이 나폴리에게는 조금 더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무래도 오시멘이 빠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나폴리의 전력이 AC밀란보다는 월등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경기력 자체도 월등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시멘이 없을 때 실제로 오시멘이 없을 때도 제가 기록으로 찾아봤을 때 7연승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멘이 없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팀은 너무 잘하는 팀이라 여러 가지 공격 패턴 특히나 뭐 흡이차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시메오네가 측면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흡이차 쪽에서 수비가 쏠릴 때 테르안데스가 올라가 있으면 로사노가 빠르게 침투한다거나 뭐 이것도 아니라면 지엘린스키가 올라와서 조금 더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팀의 뭔가 퀄리티나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측면은 오시멘이 없을 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오히려 나폴리의 이 오시멘에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볼 수 있는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AC 밀란이 약간 전력이 더 당연히 좀 떨어지고 분위기도 더 나폴리가 좋았고 했는데 요 이제 분위기가 약간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나폴리 경기를 보러 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김민재가 이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 또 지루나 질라탄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질라탄이나 지루를 만나서 피지컬로 압도하는 모습 그럼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보러 가는 건데 약간 AC 밀란에게도 뭔가 희망도 생기고 약간 밸런스도 맞아지고 그래서 나폴리에게 이번 경기가 그렇게 쉬운 경기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현장에 가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장 분위기가 뭐 부오나 세바님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그냥 축제 분위기거든요. 이제 뭐 거리에 그냥 파란색으로 다 뒤덮여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이탈리아 정부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저녁에 이 나폴리 색깔로 하늘색으로 막 페인트 칠을 해놓으니까 다른 데는 다 해도 되는데 신나니까 그건 다 허용해주는데 유물에다만 하지 마라 유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유물에다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든 이기든 재밌는 경기는 될 거니까 가서 재밌게 일단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현장에서도 라이브를 킬 거고 현장에서 후토크도 할 거고 또 현장에서 이제 라이브 켜서 현장 분위기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이든 라이브든